경상남도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,300여 명의 공무원을 채용합니다.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. 경상남도는 올해 일반직 공무원 1,361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.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 1,009명에 비하면 35%나 증가했습니다.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원입니다. 소방직도 대폭 채용의 문을 넓혔습니다. 경상남도는 당초 174명의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60% 이상 늘어난 283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.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지자체가 적극 나선 결과입니다. 정부 시책에 따라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효과 증대 이 일환으로 이번에 채용 규모를 확대를. 일반직 공무원은 이달 안으로 채용 규모를 확정 공고해 다음 달 원서를 접수합니다. 소방직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. 최근 2, 3년 새 예전보다 많은 인원을 뽑았던 경남교육청과 경남경찰청은 올해는 각각 200여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.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무원 채용 소식이 취업준비생들에게 훈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.